네, 특별한 포트 대결 시간입니다. 10월 대결에서는요, 1위 자리의 장벽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지금 룰을 체크한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연 씨 제시하는 한 종목으로 대결이 펼쳐집니다. 제시한 매수가로 다음 거래일부터 포트에 편입이 되는데요. 한 달 동안 대결이 펼쳐지고 수익률은 종가 기준으로 합산이 됩니다. 또 더욱더 즐겁게 즐기실 수 있는 유의사항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종목은 목표가 두 달 전에 매도가 가능합니다. 시가총액 1,000억 원 이상 신규 상장 종목이라면 5거래일 이후부터 편입이 가능하네요. 자, 그럼 어떤 매니저가 1위를 달려나가고 있을까요?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벽이 높다는 이유, 바로 박병주 매니저 때문이었습니다. 벌써부터 수익률이 66.09%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정말 압도적인 점수 보여주면서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2위에는 백인현 매니저 18.74%로 올라와 있습니다. 3위에는 김병진 매니저가 7.05% 수익률 보여주고 있네요. 이것만 보면 월수 매니저가 독식하고 있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월수 매니저가 한 종목이 더 많습니다. 오늘 편입될 화목 매니저들 저들의 종목들 기대를 해주시고요. 다음으로는 종목별 순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박병주 매니저의 대화제약입니다. 대화제약 지금 중국 진출 소식 전해지면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커지고 있는데요. 55.99% 수익률 보여주면서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위에는 백인현 매니저의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올라와 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테슬라의 로봇 택시가 공개되는데요. 그 기대감에 크게 올랐었죠. 15% 수익률 보여주면서 2위에 랭크된 모습입니다. 3위에는 박병주 매니저가 한 번 더 올라와 있는데요. 동원 시스템즈 12.97% 수익률 보여주면서 한 번 더 이름을 올린 모습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변동사항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박병주 매니저의 대화제약은 2차 목표가 터치하면서 수익 실현해 보도록 하고요. 동원 시스템즈도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이렇게 편출된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10월의 현황까지 체크해 봤는데요. 화목 매니저들의 종목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화목팀과 함께 특별한 포트 대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화목팀이 편입을 하나도 못했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각각 두 종목씩 편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점이 오히려 월수팀에게는 유리하게 흘러갔었던 것 같습니다. 화목팀도 얼른 따라가 봐야 될 텐데요. 먼저 화목팀 화요일에 편입했던 종목들부터 리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가람 매니저의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저는 CDMO 기업 두 개를 갖고 있습니다. 먼저 삼성 바이오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뭐 추세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냥 단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하루짜리의 움직임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외국인들의 비중은 점차적으로 더 증가가 되고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 삼성 바이오는 뭐 그냥 크게 뭐 우려할 만한 종목은 아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다음에가 제가 또 들고 있는 거는 바이네스를 갖고 있습니다. 바이네스 또한 지금 얘는 양봉보다는 음봉일 때 사면 좋은 종목이고 아직도 추세적으로는 깨지 않고 있는데 오늘 장 끝나고 난 다음에 사채 전환에 대한 공시가 올라온 게 있습니다. 요 내용을 보게 되면 92만 주가 10월 24일 날 추가 상장이 될 것이다. 요거 상장하고 나게 되면 남은 거는 없다라고 떠 있는데 10월 24일이면 앞으로 한 12일 정도 남아 있다라고 보여지고 92만 주는 뭐 크다라고 보여지지만 단가는 21,600원대가 있는 거고요. 사실 얼마 채 안 나고 만약에라도 이것 때문에 주가가 밀린다라고 한다면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볼 수가 있는 종목이 바이네스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가람 매니저의 바이넥스 관련해서 리뷰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조기준 매니저의 종목도 살펴봐야 되겠죠? 바로 리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뭐 1등 전문가 조기준 매니저인데 이번에 뭐 지금은 이번 10월 달 마음 비고 한다고 하는데 워낙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근데 뭐 우리가 하루밖에 거래 안 내 때문에 저는 서서히 신납으로 올라간다면 못 쫓아갈 것도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KNS를 먼저 말씀드리는데 그 전에 시동을 걸었는데 좀 늦게 산 경험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12월 달에 이제 그 LG 에너지솔루션 원통형 465 시장이 열렸고 그와 관련된 수혜주 중에 KNS가 아직 안 알려져 있는데 가장 핵심인 원통의 이제 뭐 니켈 도금 광판이 수혜주라고 그 전에는 이제 그게 이제 1등의 관련주라고 보지만은 저는 아직까지 시장에서 CID가 뭔지 모르시는 분이 많은데 원통형의 위 아래 부분이 들어가거든요. 과전류를 막는 부품이다. 핵심 부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를 조립하는 리벳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데 6월 달에 납품했는데 그게 계약을 했는데 이제 LG가 이제 8월 달에 양산이 아니고 12월 달로 양산하면서 9월 달에 이제 36억 수주 공시가 나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만약 양산하려면
1기가와트당 3대에서 6대가 필요합니다. 36억짜리 3대 6대 필요하고 더 라인을 늘릴 때마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LG가 이제 뭐 삼성 그러니까 벤츠에다가 납품을 할 거고 그 외에 이제 전기차 업체에다가 납품을 할 텐데 삼성 SDI도 내년에 양산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제가 얘기 들으니까 SK온도 좀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468 시장이 완벽하게 이제 성장을 할 때 증권사 보고서가 있습니다. 만약 468 시장이 성장할 때 폭발적인 실적이 나올 거다라고 하는 게 KNS거든요. 그래서 KNS 지금 이제 시총이 1000억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다. 현재가에서 매수하시고 제가 목표가를 23,000원 잡아드린 이유가 있고요. 손절가 17,000원 잡아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Y가 이제 그동안 YC가 지금 현재 오늘 좀 하락을 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오늘 하락인데 이거 1조 5의 시총인데 이제 심택이 50% 들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11.70%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낸드, D램, 검사장비에다가 HBM 검사장비까지 납품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가 이제 급등락을 하는데 1조에 넘어가는 시총에서 외국인이 오늘 20%를 팔아, 20만 주를 팔았습니다. 그러면 17만 주밖에 안 돼요. 0. 몇 프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제 기관들이 사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다시 살 수밖에 없고요. 지금 현재 이제 이후 가격대에서 또 하락했다가 오늘 이제 프로그램 옵션 만기다 보니까 뭐 이렇게 매매를 했던 것 같은데 다시 외국인들이 내일부터 또 사서 들어오고 다음 주에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목표가 17,000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난달 종합 1등 그리고 종목 1등을 했었던 조기준 매니저의 종목들이죠. KNS 그리고 YC 관련해서 리뷰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김흥태 매니저의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JNTC라는 이제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이고요. 동사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유리기판 가공하면서 이제 양산라인을 구축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설명했지만 오늘도 장중에 4% 정도 올라왔다가 다소 좀 이제 어느게 보면 횡보하는 자리를 만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저점 라인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보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어떻게 보면 짤막하게 이 자리만 본다라고 하면 고가 놀이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장대 양봉에 대한 기준으로 한번 만들어 놓고 나서부터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이 어느 정도에 대한 횡보 자리를 보시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까지 저점 라인을 깨지 않는 자리라고 본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상승세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뭐 이번 달 10월 달 동안 한동안은 좀 들고 와도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앞서 지난번에도 주봉 차트를 만들어 드렸지만은 주가가 어느 정도에 대한 이격도를 벗어났기 때문에 지금은 회귀하고 있는 자리에서 다시 한번 20주선을 올려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목표가까지는 조금 더 보면서 홀딩하는 전략으로 드리도록 할 거고요. 두 번째 종목은 JNNS라는 종목인데 이제 2차전지 배터리 이제 믹싱 장비를 만들고 있는 믹싱 장비를 제조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마찬가지로 오늘 장중에 8% 정도 급등하고 있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져 나왔는데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기준대 양봉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 저항대 맞고 떨어지고 있는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저항대 라인 자체가 지금 15,000원을 보고 있는데 15,000원만 넘어간다라고 하면 충분하게 뭐 20,000원에서 공모가 상단이 22,000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 그 점을 참고하셔서 이번 달 9월 달은 관심 있게 좀 들고 가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JNTC 그리고 JLMNS 관련해서 리뷰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화목팀 오늘도 두 종목씩 편입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이거란 매니저 어떤 종목을 가지고 왔을지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도 제약바이오 하나를 좀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파스라는 종목을 먼저 좀 편입을 해보겠고요. 라파스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냥 제 거 화면을 좀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모니터 화면을 보게 되면 라파스라는 거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패치형 무통증 주사라고 하는데 결국 마이크로 니들, 그러니까 붙이는 주사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붙이는 주사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 이제 지금 니들 포비아라고 해서 주사의 뾰족한 거에 대한 공포증을 느끼는 사람이 전 세계에 5% 이상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에 따라서 마이크로 니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미세한 바늘을 피부에다 갖다 붙이는 거기 때문에 통증도 거의 없다라고 하는 건데 얘가 이제 여기서 이제 국내에서 가장 또 잘 나가는 회사가 라파스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 하고 있냐면 결국 지금 비만 치료제 쪽도 같이 하고 있는데 비만 치료제와 면역 치료제 쪽을 개발을 같이 하고 있고 최근에는 당뇨 비만 관련해서 대원제약이랑 공동 개발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따라서 뭐 위고비 같은 것들도 결국 이게 제가 마이크로 니들로 간다면 라파스일 걸 쓰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라파스가 상당히 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태가 있고, 여기에다가 여드름 치료제가 있는데 여드름 패치 치료제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바늘로 찌르기보다는 그냥 약품을 가지고서 없애는 패치인 건데, 이건 마이크로 니들을 가지고서 뾰루지에다가 미세 바늘을 찔러 놓고서 치료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효과가 좋다라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약간 일본 쪽으로도 제품이 잘 나와주고 있고, 최근에 미국에다가도 FDA 승인이 더 나오면서 FDA도 제품이 들어가지면서 미국 쪽에 대한 모멘텀도 다시 한 번 더 생기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차트를 보게 되면 라파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많이 올라왔다가 눌려치고 막 옆으로 기어가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패트론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패트론이 비만 치료제에서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오랜 시간에서 한 번 더 올라갔거든요. 요거 얘가 시간에서 한 번 더 올라간 걸로 봤을 때 내일 장 초반에 비만 치료제가 한 번 더 움직임을 나타내 준다면 패트론과 다른 종목들도 올라가겠지만 라파스가 다시 한 번 더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더군다나 여기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도 굉장히 많이 매수를 해놨기 때문에 단기적 관점에서도 접근이 가능할 걸로 보여져서 라파스를 편입을 해보겠습니다. 매수가는 시초가를 편입해보고요. 목표가는 직전 고점대라인, 박스 상단 라인 때인 22,300원, 네, 손절가로는 오늘 저가인 19,000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 종목은 화장품 종목을 좀 편입을 해보겠습니다. 원래 오늘 반도체를 할까 조선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마지막에 바꾸고 바꿔서 마지막 바꿨던 최종이 이제 VT로 제가 편입을 해보겠고요. VT는 대표적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 그 마이크로 그 니들 파워샷, 니들샷 이라고 불리는 지금 기업 화장품이 되겠습니다. 이 종목도 사실은 엄청나게 많이 올라온 상태가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아마존 프라임 데이에서 지금 아마존 프라임 데이에서 지금 순위권에 꽤 들어와 있고, 제가 실제로 구글 트렌드에다가 지금 검색을 좀 해보니까 지금 니들샷이 미국에서 지금 뭐 검색이 꽤나 많이 되고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구글 트렌드가 올라올 때 주가가 올라갔는데 지금 다시 한 번 더 올라가거든요. 요거 따라서 지금 주가도 VT가 다시 한번 올라가 준다면, 지난번에 이제 2만 원짜리를 못 뚫고 있다가 2만 원짜리 돌파되면서 4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눌린 뒤로 또 올라가고 있는데, 이번 다시 한번 더 올라간다면 충분히 또 4만 원대 전고점 라인을 도달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내일은 1일부터 11일까지에 수출 데이터가 나옵니다. 만약에 한 번 더 수출이 꽤 됐다라는 게 확인만 된다면 주가가 화장품 종목들은 내일 한 번 더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VT를 편입을 해보겠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매수가는요, 시초가로 편입을 해보고요. 요건 시초가 아닙니다. 시초가 아니고 조금 눌렸을 때 35,000원에 매수를 해보겠고, 올라갔을 때 전고점 라인이 38,500원을 목표가, 손절가로는 31,5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가람 매니저 VT를 가지고 왔고요. 내일 수출입 데이터 발표된다는 점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습니다. 또 첫 번째로 가지고 왔던 종목은 라파스였고요. 매수가는 내일 시초가, 목표가는 22,3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9,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가람 매니저의 인사이트가 궁금하신 분들은 무료 방송 그리고 네이버 밴드까지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가람 매니저의 종목 들어봤고요. 다음은 조기준 매니저의 종목도 들어봐야 되겠죠. 지난달 1등, 종합 1등, 종목 1등이었습니다. 종목 두 종목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달 1등 조기준 전문가 두 종목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종목은 이제 화장품 관련 주 이제 VT가 나왔으니까 비슷한 종목으로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는 마녀 공장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글로벌 클린 뷰티 관련 기업인데 해외 매출이 55% 이상 나오고 있으면서 2분기가 지금 매출액이 360억 나왔는데 거기에 80억 영업이익이 나왔고요. 83억 나왔습니다. 전년 대비 157% 늘었고요. 영업이익률이 23% 나왔다. 일본 편의점에 이제 세븐일레븐도 입점했는데 그거보다는 지금 현재 7월부터 지금 현재 입점한 게 이제 코스트코 300개 매장에다가 입점을 했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얼타, 그러니까 얼타라는 건 우리나라의 CJ, 그러니까 올리브영 같은 데인데 얼타의 600개 매장에도 입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분기부터 3분기 계속적으로 이제 실적이 계속적으로 이제 7월 달부터 입점했으니까 이제 매출이 계속적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2분기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는데 3분기도 계속적으로 나올 거고요. 지금 이제 화장품 관련주 중에 유일하게 안 올라간 주식이 이제 이 마녀 공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지금 이제 매출액이 4배 이상 올라갈 것 같고요. 앞으로도 계속 온오프라인에서 강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클린 뷰티 관련해서 세럼,
앰플 그다음에 클렌징 오일과 스킨케어를 하고 있는데 제일 많이 이제 판매되는 게 세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누적 판매 대수 에센스가 뭐 200만 병, 클렌징 오일이 400만 병 그 전에 상장했을 때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앰플이 이제 130만 명으로 판매되면서 상장했는데 지금도 계속적으로 지금 새롭게 이제 그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는 화장품 관련 주인데 유일하게 지금 현재 뭐 그 고가에 상장하면서 지속적으로 하락했고요. 보유소 물량도 충분히 해소했고 지금 잘 보시면 외국계 지분이 0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외국계가 뭐 지금 현재 매도 나올 자리는 없다. 공매도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거래량 20만 주 거래되고 있는데 외국계 지분이 0인 화장품 관련 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매수하실 때 2만 100원에 매수하시고요. 좀 더 목표가를 높게 잡겠습니다. 2만 3천원까지 잡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1만 8천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기준 매니저, 일단은 티웨이 항공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마녀공장까지 가지고 왔죠?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종목 더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아까 설명드렸던 이제 TA 항공을 말씀드리는데 요게 이제 TA 항공을 가지고 온 이유는 이게 지금 현재 오늘 M&A 건, 그러니까 적대적 M&A 관련해서 이제 뭐 얘기가 나왔는데 아니다라고 했는데도 그거보다는 지금 이제 국제성 여객선이 지금 여객선 관련해서 8월 달에 800만이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공 실적이 좋아지는 상황에서 최근에 유가가 2분기, 3분기 때 70불 이하에서 거래됐거든요. 그러면 엄청나게 여객 관련해서 급증 속에서 유가는 하락했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이 잘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측면도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지분 싸움인 게 TA 홀딩스 관련해서 이제 29%, 30% 들고 있고, 그 다음 소노 인터내셔널이 27% 정도 들고 있습니다. 3% 이내의 지분 싸움이기 때문에, 대명 소노가 지금 현재 자금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제가 보기에는 오늘 이제 공개 매수를 안 하겠다고 했는데, 그냥 시장에서 사는 겁니다. 공매 매수를 안 하고 사서 적대적 M&A,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별로 지분 싸움이 얼마 안 되고 현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뭐 예림당한테 그냥 이제 팔아라라고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제 안 왔기 때문에 오늘 이제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열심히 팔았기 때문에 조정이 나온 상황에서 종가에 또 개인들이 끌어올렸다라는 거죠. 그만큼 아마 실적이 좋아지고, 또 하나가 지금 현재 그 아시아나항공 유럽 노선을 지금 현재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럽 항공 노선도 취향을 한다면 그 LCC가 아니고 종합 여행사로 해서 이제 항공사로 해서 발돋움할 수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현재 작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거고 올해 영업이익이 1조 6천억에 1,400억 영업이익이 나오는데 현재 시총에 8천억 대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매수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높은 가격에 매수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조금 조정받았을 때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는 3,600원 잡고 가시면 될 것 같다라는 측면으로 말씀드리겠고, 목표가는 좀 높게 잡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분 싸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4,300원 잡고 싶고 가시면 되겠고요. 손절가는 3,400원 좀 작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기준 매니저 티웨이 항공을 가지고 왔고요. 매수가 3,600원, 목표가 4,300원, 손절가 3,4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종목으로 마녀공장을 소개해 줬죠. 매수가는 2만 100원, 목표가는 2만 3천원, 손절가는 1만 8천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조기준 매니저의 인사이트가 궁금하신 분들은 무료 방송 그리고 네이버 밴드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또 김흥태 매니저의 종목도 들어봐야 되겠죠. 과연 어떤 종목일지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반도체 관련주를 오늘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 11월부터 산다는데 왜 벌써 사느냐라고 하겠지만은 그래도 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은 네오셈입니다. 메모리 장비 업종이죠. 제가 말씀드렸던 듯이 메모리 쪽 말고 메모리 테스트 장비 업종으로 좀 바라보자라고 해서 네오셈만 말씀드렸는데, 메모리 테스트 업종 장비지만은 CX에 관련된 소식도 관련 기업이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삼성전자에 대한 CX에 관련된 소식으로서 이제 양산용 검사 장비를 삼성전자에 도입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주가가 반등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네오셈이 훨씬 더 많은 흐름으로서 반등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재차 강조드렸고요.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살 바에는 차라리 CX에 관련된 네오셈을 사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지금 대로에서는 세계 최초로서 뭐 CX에 대한 1.1 버전을 이제 세계 최초로 양산을 했지만, 사실 지금 1.1 버전을 사용하기에는 너무나 조금 떨어지는 버전이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2.0, 3.0, 3.1 버전도 나오고 있는 모습이지만 아직까지 개발 속도를 따라잡기에는 좀 먼 기대감을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HBM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8단 적층, 12단 적층도 나오기도 아직 나오기 전까지도 기대감으로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충분히 CXL도 그 다음 메모리 타자로서 혹시 본다라고 하면은 관련된 종목들이 추가적인 상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뭐 네오셈이 차트 흐름상으로도 보더라도요, 이미 한번 1차적으로서 한번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죠. 앞서 설명했지만 좀 제가 좀 좋아하는 모습인데, 지금 자리가 장대 양봉을 만들어
밀어놓고 나서부터 횡보하는 자리라고 하면은 지금 자리가 고가놀이 패턴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해 6월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같은 해에서 장대 양봉 거래량 터지면서 한 달 정도 횡보하고 있다가 그 뒤로부터 한번 주가가 한 20, 30%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지금 자리도 똑같은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상승하기 초입 부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장대 양봉 만들어 놓고 횡보하고 자리에서 주가가 한번 80%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봤을 때 분명히 지금 자리에서도 한번 만들어 놓은 자리에서 깨지지만 않는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서 급등하는 자리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가격적인 측면에서는요. 현재가 시초가에 매수 한번 편입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1차 목표가는 14,000원, 손절가 라인은 10,000원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가벼운 종목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뱅크웨어 글로벌이라는 종목인데요.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유일하게 코어 뱅킹 시스템을 제조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번에 중국에서 중국 인민은행에다 95조 규모에 대한 막대한 금액으로서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금 조달을 중국 증시 부양책으로서 일환으로서 내놓은 정책을 나왔는데 사실 중국 시장에 진출했던 기업들 중에서 중국 공상은행이라든지 알리바바 인터넷뱅킹, 마이뱅킹이라고에 대한 이런 협업관계를 갖고 있는 게 국내 유일하게 갖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STO 관련된 토큰증권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법제도화를 시행한다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수혜를 받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으로 보니까는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역시나 내일도 마찬가지로 시초가에 편입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1차 목표가는 12,500원, 손절가 라인은 9,000원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흥태 매니저 두 종목 소개해줬습니다. 먼저 뱅크웨어 글로벌 매수가는 내일 시초가 제시해주셨고요. 목표가는 12,500원, 손절가는 9,000원이었습니다. 또 다른 종목으로는 네오셈 있었고요. 매수가는 내일 시초가, 목표가는 14,000원, 손절가는 10,000원 제시해주셨습니다. 김흥태 매니저의 인사이트가 궁금하신 분들은 무료방송 그리고 네이버 밴드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방송을 하는 동안 또 CPI가 발표가 됐습니다. 미국의 9월달 CPI가 발표가 됐는데요. 먼저 헤드라인 CPI는 전년 대비 2.4% 상승하면서 예상치인 2.3%보다 소폭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또 코어 CPI를 살펴봐도 전년 대비 3.3% 올라가면서 예상치인 3.2%보다 소폭 상회하는 수치를 나타내줬습니다. 또 CPI가 예상과는 다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내일 시장 점쳐봐야 되겠죠. 우리 매니저들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김흥태 매니저의 무료 방송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저는 저녁 10시에 무료 방송을 진행하도록 할 거고요. 30분 동안 짧고 굵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반도체 얘기를 이제 막 시작하기 시작했는데 왜 반도체에서 네오셈을 또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관련돼서 언급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잠시 후 유튜브 김흥태를 검색하셔서 많이들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잠시 후 10시 김흥태입니다. 다음 조기준 매니저님 안내해주세요. 저는 10분 늦게 10시 10분에 조기준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오늘 시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고요. 뭐 TA항공하고 마녀공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TA항공 그리고 마녀공장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조기준 매니저의 무료 방송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기준 매니저님 아니고요. 이가람 매니저님 말씀해 주세요. 네, 저도 오늘 같은 시간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앞으로에 대한 시장에 대한 전망들 하고 오늘 외국인들과 기관이 어떤 종목을 샀는지와 앞으로의 주도주를 공략하는 방법과 주도주가 지금 어떤 게 있는지 종목에 대한 설명과 공략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참고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특히나 반도체 갖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반도체에 대한 설명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 10시 10분에 유튜브에 이가람 매니저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10시 10분에 이가람 매니저의 무료 방송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치면 상한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마지막 엔딩은 지난달 1등 매니저 조기준 매니저에게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